루이체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 덩어리가 쌓여 인지 기능을 담당하는 뇌세포를 손상시켜 발생하는 치매를 루이체 치매라고 하는데요. 루이체 치매는 기억력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걸음걸이가 불편해지거나 몸에 떨림 증상이 나타나기도 하고 반복되는 생생한 환실을 보거나 자면서 소리를 지르거나 발길질을 하는 등의 이상 행동으로 수면장애 증상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루이체 치매는 환시나 환청 때문에 정신병적인 증상으로 오해를 하는 경우도 있으며 걸음걸이뿐만 아니라 행동이 점차 느려지고 손이 떨리는 증상을 단순한 노화 현상으로 여겨 치매를 조기에 진단받지 못하는 이유이기도 하는데요. 루이체 치매는 몸이 굳어지는 파킨슨 증상을 보이고 생생한 환실을 보이고 그리고 의식 변화의 폭이 심한 치매입니다. 잠을 자다가 마구 움직이고 고함을 치는 증상을 자주 보입니다. 사람이나 동물 또는 벌레가 생생하게 보여서 사실로 받아들이고 깨어있을 때도 보이기도 합니다. 치료는 알츠하이머 병에 사용하는 콜린푸네효소 억제제를 투여하고 환시가 심한 경우에는 비전형 신경이완제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약을 잘못 복용해서 몸이 굳어지는 파킨슨 병이 심하게 되어서 위험할 수 있으니 전문가의 치료가 꼭 필요합니다.